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어떻게 개정되었을까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모자나이트 등 원료물질을 사용함에 있어 안전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나돈 침대나 음이온 팔찌 등과 같이 신체에 부착, 착용하는 제품에는 원료물질의 사용을 원천 금지하였고 원료물질로 인한 방사선 작용이 건강 또는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홍보,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원료나 원료를 가공한 제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1년에서 3년의 범위에서 정기적으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검사를 받아야 하며 등록제도는 가공제품 제조 및 수입업자까지 확대되고 제품은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등록이 허용됩니다.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함께합니다.